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동영상을 올릴 때마다 이제 인터넷으로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녹음을 하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여건상 아주 그 음질이 좋고 참그 감사하게 좋은 음악을 올리지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 시간 또 멋진 한국의 대표적인 테너 한 분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테너 안영일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성악과 교수하셨죠. 지금 서울대 명예교수로 계신데, 1926년생이라고 합니다. 평북 정주에서 태어나셨는데, 연세가 이제 그러면은 올해가 2020년이니까 94세쯤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가 들으실 텐데 88세에 리골레또에 나오는 여자의 마음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88세에 부르는 여자의 마음,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영일 선생님은 정말 후학들이 본받아야 될 그러한 성악가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테너, 한국 최고의 목소리, 황금빛 트럼펫, 그래서 골든 보이스라고 합니다. 정말 고음을 아주 완벽하게 구사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젊은 성악가들, 좋은 테너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만은 정말 뭐 과거에 안영일 선생님같이 이렇게 고음을 잘 내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뭐 그대의 찬송 이런 거 부르시는 거 보면은 뭐 아주 고음으로 갈수록 더 소리가 정말 그 쨍쨍한 소리를 이렇게 내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 고음이 일품입니다. 2016년도에 안영일 구순기념음악회를 한다는 제가 그 뉴스를 봤습니다만은 전에 인터뷰한 그 영상을 보니까 소리를 잘 내기 위해서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몸이 아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악하면은 그냥 뭐 목소리만 좋으면 되는 줄 아는데 이 온몸으로 이 부르는 거기 때문에 건강해야 되고 이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뭐 근육이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특히 테너는 고음을 내야 되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더 잘하고 자기 그 건강에 늘 매일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인터뷰를 보니까 안영일 교수님은 다시 태어나도 성악가가 되겠고 테너를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영상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어쨌건 지금까지 88세, 90세가 돼도 무대에서 노래를 할수 있다는 것은 평생 동안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그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는 또 가족들이 희생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늘 이게 성악가는 신경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주위 분들이 아주 고생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성악도들 특히 이 아직까지도 무대에 설수 있다는 것 후학들에게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또 보니까 가족이 모두 뭐 며느님까지 음악가더라고요. 그래서 노년의 행복한 삶을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8세에 부르는 여자의 마음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은 다 94세쯤 되셨는데 정말 뭐 젊은 성악가들도 이렇게 여자의 마음 고음을 내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연세가 많은데도 이렇게 고음을 구사하는 걸볼때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